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도 넣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무심한 듯하지만 종목에는 굉장히 진심이고 리얼하게 속마음을 담아서 정보를 알려주시는 두 분인데요. 자,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은요. TNL, 이오테크닉스, 뷰웍스, 카카오, KH바텍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은요. 우리기술투자, 웅진, KGETS, 삼성 SDS, LG화학 이렇게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과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이거 내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거 매수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그런 내용을 질문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잘 보고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죠. 설명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TNL. TNL이요. 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뭐 창상 피복제, 한마디로 이제 뭐 인공 피부죠. 어떤 상처 치료제가 볼 수 있겠는데, 뭐 수변 밴드 같은 이런 그 어떤 피부에 이 밴드 같은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TNL에 대해서 좀 그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뭐 성장주의지 않냐라고 네. 좀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창상 피복제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펀드멘탈 상에서 봤을 때는 이 성장주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치주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TNL 같은 경우에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하지만 8만 원까지 높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8만 원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PER 같은 업종의 글로벌 PER 18, 19배 정도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10배, 10% 정도의 어떤 할인된 그런 네. 금액으로 목표 주가를 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45,050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7, 80%의 상승세를 또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에는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7월 달도 좋았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8, 9월 달에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네. 이 2분기 때 실적 이상으로 3, 4분기 때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생산 공장에 대한 부분의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내년에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TNL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요. 예, 우리 기술 투자는 지난 20일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업계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에다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으로 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트코인 시세에 관련된 차트를 제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볼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고가인 6만 3천 불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3만 달러가 붕괴됐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가 지금 다시 5만 달러 부근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시세 전망에 대해서는 5만 달러가 고점이다. 아니면 저기가 저항선이기는 하지만 돌파하고 연내 10만 불 간다. 이렇게 극과 극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미국의 2대 규모의 모기지 회사인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가 연말부터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 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가 2만 9천 불까지 떨어졌다가 5만 불까지 급등한 요인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1억 9천만 원 정도 적자였는데 네. 올해는 1147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상반기 코스닥 영업이익률이 83%로 1위를 차지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10초 나왔습니다. 업비트의 두나무 지분 12%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묶여 있는데 관련주들과 같이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세가 계속 좀 올라가고 이제 5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상승 더 가능하다. 이 업비트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도 함께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의견 첫 번째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성훈 과장님. 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요? 예, 우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용되는 레이저 마크랑 뭐 다이시싱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12억이 나왔습니다. 우선 작년 영업이 385억을 나온 걸 본다면 2분기 때, 뭐 1분기 때도 지금 14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로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은 넘긴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4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그 가지 않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렇네요. 뭐 조정도 아니죠. 어떻게 누워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 그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레이저 마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비들 대비해서는 마진이 높은 구조로 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의 개선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좀 4월 달까지 이오테크에 관심이 높으면서 주가 많이 올랐던 점이 있어서 약간의 좀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주가 상승과 함께 수급도 개선되면서 이런 물량 부담이 좀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어떤 레이저 마크뿐만 아니라 레이저 뭐 말씀드렸던 다이싱, 뭐 어닐링에 대한 장비 확대가 이 확대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이오테크닉스의 사업비 중에서도 좀 이런 그 특수한 마진 부분에 있어 좋은 부분을 강점으로 가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이성훈 과장님이 두 번째 종목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웅진입니다. 웅진이요. 오랜만에 이제 정치 인맥주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면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이제 본격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주의 특성상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이 웅진의 경우는 이 윤석금 회장이 충남 공주 출신이고, 그 다음에 파평윤 씨 종친회라는 점에서 네. 충청 대망론과 연계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 인맥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22%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1.58% 증가한 걸로 나와서 인맥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면 그 대선 관련 인맥주들이 저점을 찍었어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120일선과 제가 이 원표시를 했는데요. 까만 선이 이동평균선의 120일선이고 밑에 보라색 선이 이동평균선의 240일선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 부근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선 인맥주들이 대부분 이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나 또는 추석 전후를 전후해서 저기 공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제야 고수한테 한 번 더 이제 조언을 구했더니 덕성이라는 종목도 200일 선에 타치해 있다. 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도 지금 조금 약간 저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테니까 아무래도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네 가지 정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좀 볼까요? 자, 0.16%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3,482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강한 모습이네요. 1.27% 강한 출발하면서 25,42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도 역시 1% 넘게 상승세,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뷰웍스. 뷰웍스요? 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뷰웍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98억
이 나왔는데요. 작년 네. 대비해서 8%, 7, 8% 높은 수치인데 우선 작년에 2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91억. 왜냐하면 작년에 이 2분기 때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급부상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엑스레이 디텍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분기 때가 어떤 이벤트적인 수혜를 본 그런 영업이익을 하더라도 올해 2분기 때는 작년 2분기 실적을 넘은 상태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떤 코로나에 의한 일시적인 이 실적 증가가 아니라 이 뷰웍스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그 이 디텍터, 뭐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산업용 쪽으로의 이 디텍터나 장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치 부분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은 작년에 어떤 코로나로 인한 수혜로 인해서 일시적이 아니고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에 이어서 이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쪽에서의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료용 기기라고 뿐만 아니라 산업용 쪽으로도 평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신사업적으로도 뭐 치과용 또 이제 어떤 골프용 쪽에서의 사업주 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주가 좀 조정받았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멈췄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뷰웍스까지 함께 오히려 지금 저점에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홍현석 전문가님. 네, KGETS입니다. KGETS요. KGETS를 자꾸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또는 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 한번 네. 예, 정리를 해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노란선 때 시총 2천억에서 시총 8천억 대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 이 급등의 원인은 2분기 이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97억이다. 전년 대비해서 2,446% 급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800% 급증했다. 8,803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지난번에도 드렸고 그쵸.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폐기물 사업부만 별도로 매각을 한다. KGETS 전체를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 알짜 부분이라고 하는 폐기물 관련 부분을 띄어서 별도로 매각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급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역배열이나 앞으로 무슨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보면 20일과 60일선이 교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각과 관련된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KGETS에 대한 해법을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네. 아까 저희 리스트에 공개가 되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카카오를 약 손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된다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어느 정도 가격이 좋은지를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카카오 우선 뭐 카카오뱅크나 여러 가지 상장 자회사 모멘텀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 주가 원래 가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6월 말부터 주가가 뭐 이런 약간 그 전에 주가 이런 부분을 좀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이 조정이라기보다는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카카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5조 정도를 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의 본업 영업가치가 42조 원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카카오 페이 뭐 이런 비상장 또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 상장 기업들의 이 종합적인 지분 가치를 하면은 거의 32조 원 이상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현금성 자산까지만 하면 거의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78조 정도가 측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65조인 현재 상황보다도 더욱 더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가치만으로 주가가 가진 않죠. 말씀드렸듯이 6월 초부터 어떤 주가에 대해서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과정이 좀 그 거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가 어떤 그 등락폭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영업가치 그 가장 큰 카카오의 매출이 이 톡비즈죠. 뭐 톡비즈나 네. 이커머스 쪽에서의 성장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약손실인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면서 카카오에 대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금은 일단은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좀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갈까요? 황윤석 전문가님은 삼성 SDS입니다. 네. 지금 낙폭과대 저평가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종목으로 이제 삼성 SDS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47억 원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26% 증가한 3조 2,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기업 고객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클라우드 쪽에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지금 백신 여권 또는 이제 모바일 운전 면허증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런 쪽의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쪽의 시장 규모가 46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국민연금 수급자,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종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증빙 사료를 갈 수 있는 거를 DID 방식 블록체인으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되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정말 그 뭐 역배열 문제가 아니라 낙폭 과대입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거는 이 가격대, 제가 위에 표시한 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낙폭과대 저평가 때문에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 공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 SDS는 낙폭과대, 하지만 실적은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삼성 SDS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성우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예, 뭐 KH 바테. 네. 우선 어제 이제 갤럭시 S 폴드 3 에 대한 흥행 사전 예약자 수가 이 작년 폴드 2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 폴더블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크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뭐 KH 바테, 뭐 파인테크닉스 같은 이런 갤럭시 S 폴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주가도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저는 어제 그래서 KH 바테과 파인테크닉스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이제 파인테크닉스 대비해서 주가 덜 오른 이제 KH 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네. 우선 뭐 2분기 영업이익 11억 뭐 그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어떤 적자 구조였던 부분에 있어서는 탈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35억 영업이익을 그 플러스 됐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네. 뭐 작년 그 4분기 때는 영업이익과 이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좀 그 전에 정체됐던 부분이 올해 1분기 실적자 전환과 함께 주가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KH바텍도 좋고 저는 파인테크닉 좋다고 생각되는데 뭐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가 좀 결이 틀리죠.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인재 쪽이라고 한다면 이 파인테크닉스는 내장인재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갤럭시 관련주 중에서 두 힌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그래도 덜 오른 KH바텍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폴더블폰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접는 이 힌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KH바텍을 지금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남았습니다. 이제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자, LG화학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LG화학이 엄청난 좀 충격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고독한 여우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럼 지금 줍줍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들 좀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GM 전기차 모델 7만 3천 대 1조 원대 추가 리콜 네. 때문에 급락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악재가 겹친 게 지금 폭스바겐 쪽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게 LG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걸, LG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악재가 겹치고 있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뭐 다운사이클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진 걸 보셨을 거고 그때 이게 셀 코리아가 아니고 셀 반도체다. LG화학을 사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색하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이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75만 원을 만약에 깨면은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5만 원 지금 현재 80만 원 선에 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차트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75만 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요. 거기가 깨지면 7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조정이나 이 박스권 등락이 상당히 오래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LG나 GM 관련해서 협력 관계가 위태롭다 하는 얘기를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지금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다가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LG화학, 어제 이슈가 있었던 충격을 받았던 LG화학인데 일단 황윤석 전문가님 75만 원 선 지키는지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